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마샬 앰프에 꽂았습니다. 네, 마샬 앰프를 그냥 모노로 꽂았습니다. 네, 저희 그냥 똘똘 앰프라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캐비넷 시무를 끌게요. 네, 저 네, 끄고요. 캐비넷이 있으니까 앰프도 끌게요. 네. 앰프 끄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자, 여기 보면 지금 튜닝 먼저 해볼게요. 네. 네, 여기를 꾹 누르면 튜너가 활성화가 되죠. 네, 튜닝을 좀 해주세요. 진짜 무대에 서 있는 거네요. 응. 원래 튜닝부터 하는 거죠? 네. 소리 왜 안 맞아? 우리 스테이지니까요. 네. 오케이. 네, 튜너 다시 끄고요. 네. 70수 블루스. 네, 270 블루스에서 오. 들어가서 우리가 안에 우선 오. 캐비닛 끄고요. 앰프 끄고요. 네. 아, 이게 딱 누르면 꺼지네요. 네, 그냥 설정하고 누르면 오. 꺼져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 뭘 바꿔 볼까요? 지금 리벌브가 너무 옛날 리벌브잖아요. 아, 좀 짧죠? 예. 네. 처치로 가보시죠. 아, 홀로 가볼까? 홀로? 홀로 가보시죠. 홀에서 값을 좀 낮췄으면 네, 좋겠어요. 네, 믹스를 좀 낮춰볼까요? 네. 됐다. 뭐. 그래서 예. 이제 딜레이도 좀 바꿔볼까요? 예. 딜레이를 좀 넣어볼까요? 예. 아, 여기 딜레이 그냥 여기서 누르면 되는구나. 아, 여기 누르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 너무 리피트가 너무 아날로그. 많죠. 예. 오, 이거 좀 피드백을 좀 줄이고. 예. 됐다. 예. 됐어요, 됐어.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예. 그리고 뭐 디스트를 좀 바꿔볼까요? 디스트, 네, 디스트가 너무 지금 떨떠름하죠. 오, 괜찮아. 괜찮다. 네, 슈퍼 오버드라이브. 아. 네, 요걸로 하죠. 예쁘다, 네. 예쁘다. 예. 네. 아, 이 정도. 하고 우리 EQ 한번 넣어볼까요? EQ도. 예. EQ도. EQ 여기 있어. 어, 됐어. 네. 예, 이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이 점점이 있잖아요. 여섯 개로 할 수 있는 건데 네. 얘로 파라미터 값을 누르면요. 바뀌는구나. 예, 페이지가 바뀌어요. 좀 더 상큼하게. 4키로. 네, 상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완전 좋은 거죠? 아, 근데 너무 상큼하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오. 네, 그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1부에서 했던 것처럼 네. 여기에서 얘를 꾹 누르면 네. 예, 무빗이 있죠. 오. 네, EQ 무빗도 되고요. 어허. 그리고 아, 이거 디스트를 볼륨 앞으로 뺄게요. 네. 아. 볼륨 네. 앞으로 뺄게요. 네. 여기에서 이걸로 무빗도 되는데 네. 얘를 누르고 네. 이걸로도 무빗이 돼요. 좋다. 볼륨 페달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있던 값을 성정을 하시면 여기에 별이 뜨면서 내가 이 위에 그냥 덮어씌우기. 그래서 그냥 여기에 덮어씌워서 자기만의 색깔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 그냥 날리면 되니까. 자, 여기 상태에서 이제 이 사운드로 드럼 머신을 켜서 같이 연주해 볼 건데 예. 누르면 그냥 바로 소리만 나오잖아요. 예. 얘를 꾹 누르면 아! 드럼이 켜졌어요. 오. 여기에서 드럼 세팅을 했어요. BPM 조절 가능하고 볼륨 조절, 볼륨이 좀 컸죠? 예. 볼륨 조절 가능하고요. 여기에 싱크 조절도 가능해요. 싱크 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락 스타일의 예. 클래식 락 스타일이 쫙 있어요. 락에. 그쵸? 그리고 백으로 가면 다시 펑크 스타일에 펑크 쫙 있죠? 네. 백으로 가고요. 이게 다시 프레스 드럼 하면 이제 이렇게죠. 근데 블루스로 가서 온으로 해야 탭
커피 먹어요. 네. 아니 이걸로 BPM 이걸로 적응해도 되고. 아. 아 근데 사운드가 네. 뭐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 사운드가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우리 일렉트로니로. 오, 이건 또 괜찮다. 아, 그래도 드럼 사운드가 변하긴 하거든요. 아, 그렇죠. 아, 요즘 대세는 아, 각자의 드럼이 네. 한 드럼이 아니라 사운드. 아. 그쵸. 원래 드럼 머신은 네. 모든 드럼 사운드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그냥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서. 자 그럼 거지. 루프를 할 때 우리 그냥 다른 소리로 왜냐? 해볼게요. 그냥 여기에서 이걸로 하죠. 이스 GP. 캡심을 끄고 네. 앰프 끄고 여기서 드라이브만 좀 옮겨볼게요. 네. 디스트만 키볼게요. 슈퍼 오버 드라이브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얘를 꾹 누르면 오. 루퍼 켜졌죠. 네. 여기서 드럼을 키고. 여기서 이제 녹음을 할게요. 또 더빙도 가능합니까? 네, 여기서 더빙이 가능해요. 다시 오버더블 하려면은 이해할 거예요. 하고 예 누르면 스톱. 오. 드럼은 끄면 되고 스톱이고 자, 이 정도 그러니까 드럼 사운드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좀 뭔가 싱크가 안 맞을 땐 드럼 사운드 이제 다시 누르시면 싱크 맞춰서 네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빽빽빽 누르고요. 그리고 빽빽빽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다시 하면 우리가 저장을 안 했기 네. 때문에 다시 뭐 별표는 없어졌죠. 요 스위치는 크게 제작돼 있잖아요. 네. 이 백도 한 이만큼 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빽빽빽 아니면 버튼 스위치를 주는가. 다들 다로 주든지. 아 제가 홈 버튼이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살짝 아쉬운 예, 부분이 있어요. 그게 좀 아쉽네요. 백으로 가는 수도 있지만 바로 홈으로 가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네. 네. 자 지금까지 되게 직관적으로 노브가 밖으로 다 튀어나와 있는 네. 터치 스크린이 안 되지만 뭔가 그냥 직관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맞아. 예전 멀티에 젖어 있는 분이시라면 네.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뭐 장점이 있는 거 확실하고요. 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뭐 이런 터치 스크린 있다고 해서 그게 더 편하다 이게 아니면 이 아날로그가 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각자의 상황에 맞고 그리고 거기에 프로세서나 아니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들이 찾으면 되는 거니까 아하. 그리고 손에 익으면 그게 자기 거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죠. 쓰다 보면은 누구나 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멀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GP200 베일톤이었고요. 한 줄평 주시죠. 뭐 나를 위한 멀티? 아하. 저는 참 이게 이렇게 돌리는 게 참 마음에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노브 누르는 맛 뭐 네, 이런 네. 것들 멀티계의 효도폰? 퓨처폰이 되겠죠. 네. 카카오톡 안 돼요. 네. 하지만 다 아니요. 카카오톡 왜 안 돼요? 되긴 되나? 다 되죠. 다 네, 다 딱, 돼요. 요즘에 다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네. 다 깔려 있어가지고, 네. 그, 너무 좋죠. 뭐, 큰, 글씨가 좀 큽니까? 이게 조절이 되나? 네, 되죠. 네. 네. 아, 굉장히 뭐, 남녀노소, 누구나, 네. 네,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멀티. 이런, 네, 멀티인 것 같습니다. 사운드는, 맞아. 워낙 뭐, 이제 프로세스가 요즘 다 좋기 때문에 네, 네, 사운드 되게 좋았고요. 되게 좋았습니다. 네네. 네 가격대가 기분 좋은 가격으로 지금 43만 원이에요. 우와. 그 전에 이제 GP100보다는 네. 한 3배 정도? 2배 조금 넘게 2.5배 네. 좀 많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 정도의 요즘에 나오는 그 프로세서 장착을 했고 그리고 IO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네. 네, 발전을 했어요. 네. 안에 되어 있는 탑재에는 슬롯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몇 대? 8점 주셨네요. 똑같네요. 8점. 네네.
근데 정말 튼튼하고요. 어, 정말 내가 사용하고 싶은 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쓸 수 있어서 그건 진짜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터치로 그냥 바로바로 했으면 좀 더 좋았을지 않을까. 그럼 한 9.5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멀티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되게 좋나요? 아, 그러세요. 이거 남들도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나 다 이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덟 개라면 백을 따로 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홈 버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멀티 GP200 베일톤과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